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특사 자격을 네.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 7월에 이미 임명을 했고요. 대통령 특별사정 임명장을 이제 14일 오전에 청와대로 오늘 지금 수여을 했군요. 지금 네. 화면 보시는 모습이 오늘 오전에 임명장을 수여받는 BTS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적 임명장을 이제 수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앞서서도 사실은 이렇게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었는데 이 임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네. 특히 이 높아진 위상에 맞게 외교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사절 단을 임명했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